아마 오. 제일 잘 되는 자리. 크다. 어머. 다 KBS 했어? 네, 전부 다. 아. 거의 스포츠부 통으로 뚫어놓은 거야. 아 우리 기자분들 얼굴이 너무 너무 날씬해 보이는데 스포츠 옷을 내가 어머요 선배 어머요 선배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고생 많으셨네요. 여전히 동안의 몸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아 이게 한두 종목을 하시는 게 아닌데? 전체를 다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 개막식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전을 치르겠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근대우종의 수도꼭지를 튼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디스크 스위밍 마지막 올림픽 본선 진출자 드리기도 합니다. 정유인 KBS 수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가는 거야? 뭘 맡겨요. 제가 한 시간 반 뒤에 또 있잖아요. 네. 준비. 아, 이제 골프도 하는구나. 아니, 나 진짜 너무 어려워서 미치겠어요. 공부를 해도 해도 안 들어와, 머리에. 이게 하던 게 아니라 막 용산, 인상 합계 뭐 이런 게 막 헷갈리고 신기록이고 막 다 뒤꼬여가지고. 이쪽이 이제 중계하던 곳. 아, 여기구나. 네. 현장 빼고는 여기서. 안 할 땐 여기서 네. 하는구나, 보스를. 네. 현무 씨는 이제 현장에서 네. 그 할 거예요. 아, 그럼 이따가 여기서 준비하시는 거죠? 네. 네. 4시에. 그럼 지금 주변에서 얼쩡얼쩡 해도 돼요? 좀 이렇게 좀. 아. 라이브 할 때 들어와도 되잖아. 이야. 여유.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여유가 나는 아니야. 여기서 하면 다 나가 있으라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신경 쓰는 게 다 나가 있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멋있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멋있는 거였구나. 여기서 폰을 주는 거지? 아니요 여기서. 마스터 컨트롤 룸이라고. 어, 우리 백종현 부장님 계시네. 우리 사령탑. 공부 좀 하셨어? 공부하는데 머리 안 들어가. 공부하는데 머리 안 들어가. 어떡하려고. 자료 주신 건 다 읽어봤어요. 네. 진짜 좀 기대가 너무너무 커. 아, 하지 마세요. 제가 뭘 기대해요. 제가 뭘 한다고. 아니, 아니, 아니. 진짜 기대가 커. 제발. 아, 좀 그러지. 진짜 기대가 커. 아니, 그러지 마. 오늘 늦은 숙제 빨리 많이 하면서. 네, 오늘 저기 중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좀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오늘 두 경기나 있으니까 볼 기회가 많아요. 어, 그렇죠. 김민규 1등 했어요? 네. 사격? 네. 아, 주죠? 그분 울기만 했어. 말은 안 하고 그냥. 아,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야. 좋아. 좋아요. 바로 이겁니다. 김혜지 아! 은메달 확보. 대한민국 금메달과 은메달을 아! 확보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진짜. 나도 아만 하면 돼. 그럼 아니지. 아무튼 파이팅. 파이팅. 준비 진짜. 10월 밤 6시가 난리야. 아 그러니까 좀 빨리 자료 더 줘요 그럼. 이게 지금 미션이야. 뭐 김성주의 뭐. 김성주? 하날리야 지금. 김대호 아니 김대호? 김대호. 다행이네. 근데 저기는 아무... 한번 여기서 우리 중계도 볼 수 있는데 MBC나 SBS 중계도 볼 수 있어. 좀 있으면 타사 중계도 모니터도 해보라. 그렇게 좀 보다가 나와서 보면 돼. 타사 중계도 볼 수 있어. 타사 중계가 더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참고로 하라고. 참고로 하라고. 박혜정 자료를 좀, 기사를 좀 봐야겠다. 이게 최신 기사를 또 봐야 돼. 박혜정 선수? 왜냐면 기존 자료만 가지고 또 이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쵸. 박혜정. 기사가 많이 났네. 지금 가장 핫하죠. 아, 전현무 관련 기사가 제일 탑에 있네. 믿었던 박혜정이 해냈습니다. 전현무 멘트 울려 퍼질까. 요. 기사가 좀 길다. 길어 길어. 이게 지금 정말 시간이 없어서. 이게 지금 본문을 네. 요점만 정리해 주니까 시간이 딱 절약되잖아. 그렇죠. 요것만 딱 기억하고 딱 적으면 되는 거야. 봐봐. 박혜정이 81kg 이상급에 출전한다. 네, 네. 방송인 전현무가
믿었던 박혜정 해냈습니다. 멘트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끝. 기가 막힌다. 선수들의 열기가 가득한 곳은 아레나 파리시 6입니다. 이게 순위를 떠나서 너무 좋아합니다. 아, 본인 기록을 갱신했다는 의미거든요. 예. 자, 이제 첫 번째 선수가 나왔습니다. 넘게 기록이 한 105점으로까지 나오는 선수거든요. 좀 무거웠는데도 그래도 108kg에 도전했는데 네. 8표는 동작은 아주 빠릅니다. 네, 빠릅니다. 이렇게 꼭 이 허벅지를 스쳐야 되나요? 김수현 선수도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오늘 놓치진 않았어요. 오이야 페게로는 1997년생입니다. 나시멘토 아마루 110kg도 실패합니다. 쉽지 않은 무게였어요. 어? 우리 MBC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어 형님 계세요? 아니 저 4단계 때문에 왔는데 4단계 대단하다. 네. 그 역도 중계 현지까지 온 거야? 맞아요. 근데 참 현무가 대단한 게 네. 약속을 지키러 온다는 게 나는 너무 비행기 네. 종목이니까 그 박혜정 선수 얘기 얼마나 나도 얘기 들었거든. 네. 현무가 딱 한번 와주면 네. 주목받는 거잖아. 아 그렇죠. 비행기 종목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맞습니다. 현무 파이팅. 네, 현무 파이팅. 현무 잘할 거야. 잘하겠죠. 인상 때도 1차 시기와 3차 시기가 네. 배심원 리뷰를 해서 지금까지 이배영 KBS 역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기는 아레나 파리시드입니다. 복도때는 왼팔에서는 이번에 오른팔이 하나 걸린 거예요. 근데 뭐 논란이 될 만한 판정은 아니죠. 네. 너무 흔들려서. 참. 내일은 우리 형부 잘 부탁해. 고생하셨습니다. 형부 잘해. 뭔가 괜찮으세요? 발굴을 넘겨준 역도를 잘하자. 잘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예. 또 여기 떠 있어야 돼. 난 이제 근대화 근대화. 파이팅 하십시오. 목 많이 잘하시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하실만 하시겠어요?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이재우 선배님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푹 빠졌어요. 김수현의 가족이 돼서 지켜보는 그 마음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빨갛던 거 보고 읽고 다른 거 전달하고. 그러니까 그게 될까? 그래서 걱정은 되는.